죄심이 원하네 죄심이
계시니와 모두 택한 분이 계시니와 소복함을 얻었던 용생을 얻었겠네 생소득하는 기원생 한없이 또 한없이 또 한없이 또 생소득하는 기원생 한없이 또 나를 좋게 하신 기원 그 사랑하도 밤에 살포함하는 사랑을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살포함하는 사랑을 찬송하게 이후에 전부가 모두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게 우리를 깨끗이 보호하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어 예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주여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님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주파도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았다 그한 백성이 이 육신 장막을 벗었을 때 금낙여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동안에 예수의 손목을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국적이나 지역이나 인종차별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다같이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만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 때문인가? 아니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될 때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리고 회의론에 빠지게 되면서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 고난 당하는 사람 위에 와 계신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그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은 6주 기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6주 동안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강한 군사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이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성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술이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술이란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이 사람들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누굽니까? 일반 성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열두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 특별하게 아끼는 사람들, 특별하게 서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물결로 인해서 배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나침판이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사방을 돌아보아도 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한 사람 구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때때로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배는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환란을 만났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변을 돌아보니 나를 도와줄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 한 사람 지금 생명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자리 초같이 초가 다 타서 이제는 심지가 다 타서 이제 꺼지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 하시다가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흔들린 배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기증을 느낍니다. 배멀미가 생깁니다. 어지럽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순간순간 탁 쳐놓은 문제 앞에서 내가 어지럼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빈혈이 오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칠흑같이 주변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방향을 모르고 흘러흘러가고 있는 난파선처럼 입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주님이 서시는 제자들, 가장 귀한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보니 캄캄한 칠흑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침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흘러가는 오늘 이 배는 동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결, 다시 말해서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주님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사방을 돌아보니 강대국에 끼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 사회가 갈등합니다. 도대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면 주님은 나를 찾아서 도우시려고 오늘 바다 위를 밟고 오신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으로도 세상 돈으로도 나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자연적인 현상 파도가 일렁거리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세상 권력으로 이 바다의 풍랑을 잡지 못합니다. 돈으로 잡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파도를 잠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고난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현장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서 이 자리에 오고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배 가까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신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시오던 나로 명하사 나로 물로 오게 하소서 물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바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발을 물 위로 디뎠을 때 걷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가공할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놀랐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정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수와 화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교회만 농터리로 다니지 말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는 성령을 받고 내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 겉사람은 구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물 위를 걸었는데 물 위를 걷는 것은 사람의 일반 상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 위를 밟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넘실거리는 파도를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환란의 파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환란을 밟으며 세상 고난을 밟으며 세상 모든 문제를 발그들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계신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 바다를 밟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2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다 속에 뱀이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니워 야단이라는 엄청난 큰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워 야단이라는 엄청난 뱀이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27장 1절에 오늘 바다 속에 리브야단이라는 큰 뱀이 있는데 이것은 용이라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바다 위에 밟고 계신 것은 물속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뱀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바다 위를 밟고 계신다면 주님이 무엇을 밟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뱀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을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뱀, 용을 가리켜서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가리켜, 용을 가리켜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한다면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밟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사단 마귀를 이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 마귀를 심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바다를 밟고 계신 것은 사단 마귀, 뱀을 상징하고 용을 상징하는 사단 마귀를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되게 만드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 마귀를 잡으러 오셨어요. 사단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밟고 계신 것은 그 속에 있는 뱀을 밟고 계시고 그 속에 있는 용을 밟고 계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을 바라보시면 나도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밟을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밟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뱀을 밟는 것입니다. 용을 밟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수막이 사단을 우리가 밟게 하여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 제자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니까 자신도 놀라는 깜짝 놀라는 무리로 걷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바로 장면이 바꿔져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더니 물에 빠지는지라. 무엇을 보았어요? 주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바람 보았다는 것은 환경 본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니까 무서움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이 사람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때로는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해버립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더니 빠져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은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께 세 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진입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미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40일 동안 모든 것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형을 관찰하고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잠을 잤으며 40일 동안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10명의 백성들 앞에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곳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한반대로 말해서 우린 들어가서 싸움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를 보니까 거인 같고 자신을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실 때 기적이 연속이었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듭니다. 반석을 쪼갰는데 물이 옹달샘같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성경이 기록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기에 부녀장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대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강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350만 명이 마시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계수가기를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 설설에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말하던 그날에도 어김없이 그 광야에는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왜 왔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왔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주셨습니다. 전부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는 순간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환경 보았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환경을 바라볼 때 그런 물에 빠지듯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겁내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대로 옮기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가르쳐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10명이면 긍정적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어느 곳이든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무엇을 보나요? 환경을 봅니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앞에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문제를 보면서 누구를 먼저 봅니까?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여러 가지 막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사정이든지 하나님은 그게 관심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가 환경의 문제가 왔지만 우린 전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오직 문제를 만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 자존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던 이름을 바꿔주신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저 가나안 땅 사막 한가운데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가축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는 변변히 1년 내내 가도 목욕 한번 할 수 없는, 사막에는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마실 물조차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근이 닥치고 기근이 또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돈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계속되는 기근, 가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천초목에 다 말라 죽어가는 그때에 애굽에만 풍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노인이 다 된 백발이 성성한 이 야곱이 창세기 4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어디로 오게 되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라는 왕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이 사람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바로 앞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이 바로왕이라는 거대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곳의 국무총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눈 안에 들어야 됩니다. 눈 밖에 벗어나면 이 사람 다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단히 눈여겨볼 만한 한 가지 단어가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두 번 연속으로 바로 앞에 서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사건 아닙니다. 감히 바로 왕 앞에 절대적인 이 왕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서서 야곱이라는 노인이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거지가 부자한테 사정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주는 사람한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왕은 야곱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바로를 거침없이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합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왕을 볼 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부귀영화 다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당신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어떤 부귀영화, 이 사람의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굽신거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당하게 바로 축복했습니다. 오늘 사랑 성도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바로는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을까요?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세요.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암덩어리가 다 녹아질지어다. 성경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환경 보는 사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가 함께 하신가요? 주님이 함께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 12명 정탐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무서워할 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야. 가는 땅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40년 그들의 생활은 헛수고였습니다. 낭비한 세월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두 명에게는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되기 원합니다. 갈렙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집사, 여호수아 같은 권사,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갈렙 같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를 세워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노뱀을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노뱀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 했습니다. 뱀한테 물렸는데 노뱀 장대 나무에 달린 그 뱀 바라보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 성경은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잠깐 전하고 넘어갑니다. 이태리에 가면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벽에 성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한쪽 벽에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신약의 12명 사도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한 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그려져 있는 구약을 상징하는 열두 지파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신약을 상징하는 열두 사도들 그 인물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전부 한 곳을 주시합니다. 막다른 그 벽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온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결론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내용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르쳐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불뱀 사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달린 이 노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노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발이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주석은 노선을 말합니다. 왜 발이 노십니까? 왜 주석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발이 쇠발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밟아버리시고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설 상징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뱀이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노뱀입니다. 그런데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잠시 전에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무에 뱀이 달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왜 모세에게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보여주시냐면, 놋뱀 바라보면 살아난다. 어떻게 뱀을 바라보는데 살아납니까? 어디에 뱀입니까? 나무에 달린 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털려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한다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곳에 누가 달렸나요? 뱀이 달려있어요. 노선 심판의 주를 상징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그곳에 내가 달아놓았어. 내가 심판해서.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 말씀, 난 이긴 하나님이야. 내가 승리했다. 나는 십자가로 이겨서.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씻어주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가져왔던 원죄를 가져온 사단 마귀 우리 주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내가 자랑할 것은 지금까지 평생을 일궈왔던 재물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명예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력을 세상 정치를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